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6회. 이번 시간은 수급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14회에 나왔던 순환매와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분석. 먼저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매매의 기준을 삼을 때 시황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기관 외국인의 수급 또 개인의 수급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며칠간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은 조금 상승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 부위에서 상당히 많은 반등을 해냈고 이 고점 부위에서 조금 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제가 누차 설명드린 바 있지만 현재 상황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한 방송들은 앞 방송에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20일을 코스피가 깨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60일 선까지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서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요. 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는 좀 혼조세에 있고요.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하게 상승세를 좀 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급 분석이라고 했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또 개인들이 어떠한 수급을 가지고 최근 매매를 했는가 한번 보시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를 보시면 기관은 최근에 조금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상당히 쭉 사오다가 4월 정도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죠? 4월부터 많이 혼조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잠깐 멈추고 한 749억 정도 매수를 해주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20일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20일 선까지는 회복한 그런 시점입니다. 더불어 기관까지 같이 매수에 동참해 줬으니까 더더욱 오늘은 혼조세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승 시도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고 하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자, 코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자, 이날은 우리나라 전쟁 위기설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장이 아주 흔들렸었는데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부위를 지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 탄탄하게 밑에 이평선들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반등이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소량 매도가 나왔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이 매수에 참가했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둘, 셋, 3일 동안 제법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른 부분이 있죠? 제법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특히 또 조금, 특이할 점은요, 선물인데요. 선물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밑에 위치긴 한데, 선물을 외국인들이 좀 다시 이렇게 쭉 팔던 것을 이틀 동안 보시면 이게 금액이거든요. 7천억, 그 다음에 500억 이런 식으로 좀 매도를 매도 포지션을 취하니까 20일에서 상당히 60일 사이에서 상당폭 하락을 했으나 외국인이 오늘 좀 다시 환매수를 좀한 듯합니다. 팔던 것을 좀 멈추고 다시 사주니까 자, 60일 권역에서는
지금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만 설명을 제가 한 부분에서도 기관 외국인이 사주면,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면, 이렇게 지수는 대부분 올라가게 돼 있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해버리면, 이렇게 지수는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죠. 코스닥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한 3일 세게 사주니까 상당폭 이렇게 폭락했던 폭을 다 만회시키는 상당한 상승이 나타났다. 오늘은 조금 기관 외국인이 사던 것을 멈추고 약간 매도하니까 그냥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뭐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약보합이라 할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큰 시장별로 여러분들 수급 판단할 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개별 종목에서도 한번 이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종목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다 보니까 오뚜기가 괜찮더라고요. 자, 오뚜기 보시면 자, 저번하고 설명이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려냈고요. 이렇게도 돌려냈습니다. 자, 이제 하락하던 추세를 멈추고 자, 60만 원에 저점을 확인했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죠. 이제 어제 오늘 타이밍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수의 포인트가 나온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거래량도 평소보다는 좀 섰고요. 오늘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오늘 나온 종목으로 오뚜기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당장 크게 치고 가기보다는요. 이렇게 또 고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단기 상승하는 이 트렌드의 상단에 이렇게 고점에 저항을 약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내일 만약에 대량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좀 변곡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다 돌려내고 이제 상승으로 돌려내려는 그런 시점이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겠죠. 이 시점에서 그럼 수급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뚜기. 자, 기관은 좀 사다가 최근은 좀 주춤하죠. 그러나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외국인이 다좀 불어수권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뚜기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자,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140만 원까지 갔다가 6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났었잖아요. 반토막 더 났었네요. 그죠? 70만 원이 빠지면 반토막인데. 그러나 여러분들도 길게 나와 보시면 상당히 저점에서 올랐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15만 원대입니다. 2012년 이럴 때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12만 원에서 140만 원 갔으면 얼마 올랐습니까? 도대체 10배가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피보나치 앞 방송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닥터K TV 검색하시든지 주식생 초보 탈출기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63% 권역을 조금 넘게 깨긴 했습니다만 자, 한65% 정도 깼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빠졌다 생각돼도 아직 한 절반보다 조금 더 상승폭에서 절반보다 조금 더 조정받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길게나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140만 원에서
60만까지 빠졌다 생각하니까 오 반토막 넘게 빠졌네 싶은데 아뿔싸 길게 나 보니까 10배가 넘게 올랐던 종목이더라. 거기에서 한 절반 이상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된다. 그 부분은 잠깐 팁으로 그냥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 주 중에서 보면 YG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뭐 빅뱅, 21은 이제 뭐좀 그렇지만 아이콘 이런 그룹들이 있는 위너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상당한 하락폭을 가져왔으나 이제 아직까지 241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241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들을 다 깔아놓아두고 오늘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종목들도 자, 27,000원권 이렇게 지지한다면 자, 32,000원 이선 가면 이렇게 조정을 받겠습니다만 한번 관심 있게 보셨다가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볼수 있는 분석 기법적으로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이렇게 분석 기법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적용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지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거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섰고요. 양봉을 이렇게 크게 세웠으니까 이 주가도 잘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YG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수급을. 자,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기간은 뭐 기간과 개인은 플러스이긴 한데 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에 같이 동참해주면서 자, 기간은 최근에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개인의 물량을 기간 외국인이 받아주니까 자, 어떻습니까? 주가는 양호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급이 종목 분석할 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그리고 개별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개인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판단을 해보시고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면 그 종목이나 그 시장은 강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수급이 중요하다. 이런 수급 분석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